여기서 네. 벤치프레스에 대한 팁을 드리자면 네. 두번 움직이는 게 어떻게 들고 나오자마자 들고 네. 나와서 바로 팔부터 내리지면서 가는 게 아니라 흉곽 먼저 한번 열어놓고 끝이 아니라 계속 열면서 가지고 그래서 이 흉곽 열어주고 뭐 등을 조여놓으라 이렇게 하는 게 결국 등 상부 쪽을 많이 더 가지고 와서 끝까지 조여내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단순히 내가 구겨 넣어서 펴낸다고 그냥 마냥 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힘이 좋은 분들도 그러니까 스쿼트 데드리프트 잘하시는 분들도 벤치 오셔서 되게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힘적인 부분이랑 그 기능적인 부분이랑 약간 좀 별개로 보시는 바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더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만큼 네. 승모를 더 크게 열어주시죠. 아, 그러니까 결국 등에 조임. 그냥 이런 거네요. 여기서 딱 잡고 더 쪼아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올라오는 거네요. 결국 등을 더 열고 열어내는. 야, 이게 된다고?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이제 먼저 열어주고. 뭘 열어요? 흉곽 열어주시고, 흉곽을 열어주고, 그리고 더 열면서. 와, 잠깐만. 여기서 더 열어요? 네, 열어주시고, 더 계속 열면서. 이게 더 만약에 승모근의 힘도 강해지고 등 전체 힘이 강해지면 이게 더 열릴 수 있겠네요. 훨씬 열려요. 그래서 벤치프레스는 밀기 운동이 아니라 당기기 운동이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결국 등 운동이. 내가 앞쪽에서 힘을 쓰는 만큼 뒷판에서 잘 버텨주고 있어야 아치가 크게 나오든 말든 이게 안 되면 허리가 등으로 힘을 못 받으니까 허리는 중간에 그냥 연결다리 역할만 해준다. 상부 승모보다는 이제 중앙 승모 쪽에 비중을 조금 더 크게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바벨 올라오는 궤적도 조금만 더 얼굴 쪽으로 밀어주시면 얼굴 쪽으로. 좋아요. 네. 어쨌든 그냥 수직으로 다 붙여 있는 게 아니라 네. 등을 조여놓고 있으니까. 바벨을 내리고 오면서 흉곽을 들어주시라고 했잖아요. 그걸 네. 하체에서 같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체는 이렇게 밀어주고 네. 하체는 밀어주고 상체는 당겨주고 이러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네요. 여기서 계속 밀어주시고 근데 확실히 제가 뭔가 상부 승모근에 훨씬 더 많은 집중을 하니까 엄청 바벨이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단부에서 봤을 때 엉덩이가 네. 내려올 때 오히려 뜨고 있어져야 돼요. 그래서 결국 흉곽과 엉덩이가 두 개가 같이 움직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진짜 몸통이 들려 올라가는 만큼 얘도 같이 막 꿈지루질거리고 이렇게 밀고 있는 거네요, 여기로. 요. 오. 야, 그래서 엉덩이가 그냥 가만히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막 힘을 쓰려고 바들바들. 힘 자체가 엉덩이 자체로 힘을 쓰는 게 아니라 다리 쪽으로 힘을. 되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몸을 유기적으로 잘 써야 어쨌든 바벨도 내가 온 힘을 끌어다가 써서 움직일 수 있는 거네요. 결국 전신 운동. 후이남 수축을 하고 나서 할때 이게 사람들이 약간 조금 후이남 하면서 이 승모근의 수축이 잘 이루어지게끔 한 다음에 여기서 내가 좀더 필요해지면 더 강한 힘을 주고 싶으면 광배를 써야지 광배로 끌어다가 하시는 분들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수축을 과하게 수축을 한다든지 이런 게 조금 투머치다. 순서가 조금 더 확실하게 잡히시면은 세팅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도 이걸 세팅을 할때 네. 힘을 빼는 걸 진짜 많이 연습했어요. 가져갈 때도 여기서 광배로 힘을 줘가지고 막 끌어가는 느낌보다는 최대한 텐션을 많이 빼주세요. 호 빼고. 이게 여기가 포인트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1순위가 승모근이랑 능력근이랑 이쪽에 힘이 그렇죠. 엄청나구나. 천천히 힘 줘가지고. 이렇게 만약에 필요해진다 하면 조금 더 힘을 주는 방식으로 네. 내가 승모근이랑 능력근이랑 확실하게 힘을 줬다. 여기 봐서 끝을 그렇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가 힘을 줬다라고 생각이 든 다음에 발 낮추고 내가 원하는 위치 맞춰놨으면 엉덩이 수축해주고 발바닥 붙인 다음에 꽂고
가져올 수 있게. 그 다음에 start. press. 왜 승모근에 붙어서 힘을 붙으라고 하는 거예요? 승모근은 안정화의 기능이 좀 더 강한 광배근이 굉장히 힘이 세다 보니까 역할을 잡아먹는 네. 만약에 텐션을 광배로 다 잡아먹고 있다가 밀면서 힘을 쓸 때도 같이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것이 펼쳐지면서 결국은 이제 얘는 얘 역할 얘는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승모근을 먼저 잡아라고 감소를 하시는군요. 네. 오케이. 레스? 오케이. 좋은 것 같아요. 승모근이 벤치에 딱 박혀가지고 엄청 안정적으로 변한 기분이에요. 야 누가 나 이렇게 쳐서 절대 안 넘어가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 나요. 되게 안정적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교수님도 그립을 끝까지는 안 잡으시네요. 아 제가 자꾸 이제 그 우측 견갑이 풀리더라고요. 벤치를 할 때 제일 넓은 그립으로 연습을 하다가 네. 예, 해결이 안 되길래 견갑이 자꾸 풀리면은 그 너비가 본인한테 안 맞는 너비일 수도 있다 해서 손가락 하나만큼 좁혀갔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견갑도 안 풀리고 어깨도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 가동 범위를 무조건 줄이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네. 내가 가장 이제 편하게 힘을 쓸 수 있는 자세가 뭔지 좀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에 이제 리프팅을 하다 보면 중요한 게 이제 관절들을 이제 스택 시킨다고 하죠. 네. 관절 밑에 관절을 쌓는 거를 잘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뭐 내전이 외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딱 그냥 올라오게끔 바벨 위에 스택 시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말라먹는 스모부터 할까요?